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제주지방회 소속 제주 순복음 청지기교회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하성 제주지방회장 김한서 목사는 교회의 주인인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청지기와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담대히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한 제주 순복음 청지기교회 서정선 목사는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온몸을 다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제주 복음화의 마중물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